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2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가 2022년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는 영상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는 뭐 하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한 해가 끝나갈 때쯤이면은, 와, 이만큼이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거든요. 이제 작년 9월에 제가 이 작업실을 얻게 되면서 올해는 정말 라방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라방에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라방은 좀 웬만하면 주기적으로 할수 있게 매번 새로운 콘텐츠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할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영상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여기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채널, 은이죠. 제 영어 이름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채널에는 주로 이제 팅커캐드 하고요. 제 작품에 대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사촌동생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팅커캐드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봤습니다. 이 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거는 비중이 3%도 안 돼요. 확실히 3D 모델링이나 프린팅 쪽은 해외가 더 많이 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희 채널도 올해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회수가 누적이 지금 330만. 영상이 많이 조회수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해외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서 저도 그냥 이제 기록용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되게 호기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조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은쌤 교육 생각 채널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는 거는 이 영상들을 참고하면 가장 많이 잘알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주시는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 여기 또 있어요. 2021년 내 유튜브 활동 정산 영상. 22년 타이거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이제 뭔가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듀얼 노즐, 듀얼 익스트루더 프린터 하고 엔더 3, 엔더 5, 엔더 7 비교하는 영상. 올해는 제가 영상도 많이 찍었지만 3D 프린터로 정말 이것저것 그래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시경을 가지고 이렇게 내시경 관점으로 영상을 찍어서 만드는 것도 있었고, 다음에 뭐 야광 필라멘트나 필라멘트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렸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진짜 만들기도 많이 했어요. 3D 프린터로 올해 초에는 화분에 빠져서 화분 종류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는 타일 많이 만들었었죠. 제가 썼던 책에 관련된 영상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튜비콘이라고 하는 회사랑 함께 만든 영상들입니다. 단순한 FDM 3D 프린터 방식이 아니라 이 3D 프린터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좀큰 그림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큐비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거고, 금속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왔네요. 만 회가 넘었네요. 그 와중에 저는 영상도 찍으면서 열심히 이제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찍었던 영상이나 학생들 결과물 작품 사진들 이런 게 있네요. 내년 초에는 일단 날씨 풀리면 다시 도자기 3D 프린터 열면서 화분 모델링 조금 더 재밌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나온 책, 나만의 굿즈 만들기 퓨전 360에 있는 예제 영상들이 쭉 올라가 있고, 라방을 찍은 거를 이제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편집해서 올라간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필라멘트에 진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이거 정말 많이 뽑아본 해입니다. 확실히 작업실이 생기니까 공간에 비어있 틈이 없더라고요. 공간에 정말 짐은 짐대로 많아지고 작품은 작품대로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만들어야죠. 이렇게 아쉽게 이
도자기 3D 프린터로 일단은 올해 영상이 일단은 끝났고 라이브를 올해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이 개수 저 그대로 다 남겨놓거든요. 보니까 32개예요. 32개. 12월 하면은 진짜 한 달에 못해도 3번 정도씩은 한 거죠. 프린터들을 또 리뷰를 했었고 뭐 이렇게 색이 변하는 필라멘트나 뭐 책 홍보하는 영상도 했었고 3D멍이죠. 그래서 출력하는 멍상, 멍 때리는 영상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올렸던 영상이기는 한데 블렌더를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강의까지는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은 찍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을 해놔야 하겠죠?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채널을 처음 열면서 첫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16년 1월 5일이 이제 바로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다음 주죠. 5일만 더 지나게 되면 2023년 1월 5일이 지나면 이제 저는 8년 차가 넘어가는 유튜버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겠다라고 약속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만들기가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즐겁게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